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냐 사실상 뭐 신내를 고소를 하고 나서 제자님들이 잘 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이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네, 네. 아니다라는 좀 생각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있는데 그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생각 봤을 때도 근데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그 선생님들의 그 선생님이 보셨을 때 네. 그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뭐 자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 선생님들의 자질. 예. 그러니까 신 선생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이렇게 비유하는 게 웃기기는 하지만은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예. 뭐 신 내린 굿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 굿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신 내린 굿 뭐 이런 말보다는 저는 신 굿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신이 다 내려오시고 신이 내려오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 굿을 통해서 올바른 이제 제자의 길을 걷고 무당이 되는 감투를 쓰는 건데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신선생은 정말 흔히 말해서 주차도우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차도우미라고 표현을 하고 아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까 뭐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뭐 위에는 만석이니까 밑으로 가세요 뭐 어디 뭐 B-5에 앉으세요 이렇게 저는 B-5에 주차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저는 주차도우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굿을 할 때 좀 아이러니한 소리도 많이 들었었어요. 신굿을 할 때 본인의 신명을 받고 본인의 성수를 모시는 거지 이 신선생의 신을 모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차도우미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오는 신인지 아닌 신인지 흔히 말해 경차인지 SUV인지 그걸 판가름을 해서 아 경차는 경차 자리 들어가시고 SUV는 SUV 자리 들어가세요. 어 근데 우리는 뭐 10톤차는 안 받아요 나가세요. 아 우리는 허주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신은 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판가름 해주는 게 신선생의 목적이거든요. 왜냐 갓 이제 무당을 하실 분이야 갓 내린 애동이야 또 흔히 말해서 어, 갓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뭐를 알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준지 잡신인지 판가름을 해주고 맑은 선신인지 참신인지 판가름을 해드리고 아 흔히 말해 이 자리엔 할아버지가 앉으셔야 돼 이 자리엔 할머니가 앉으셔야 돼 그거를 판가름을 해드려서 잘 앉혀드리고 아 혹시라도 이 허주가 신행세를 하지 않는지 그거를 판가름을 해드리고 그게 선생의 자질이고 선생의 목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내린 굿을 하나 또 한 분을 제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황해도 이북 굿을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은 이 제자님은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황해도 굿은 아침에 1월을 맞이를 해요. 근데 1월 맞이를 하는데 제자님이 이게 잘 컨트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 왜 그러나 이제 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징장구를 막 치고 계시는데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제자님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저희는 애기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애기씨 혹시 지금 들리는 이 장구 소리와 징 소리가 너무 빠르세요? 흔히 말해 템포가 빠르세요? 여쭤봤으니까 아, 템포가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멈췄어요.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쳐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한양꽃 장단을 쳐드렸어요. 훨씬 다 받으셨어요 그 장단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순간적으로 아 이 제자님의 이 예비 제자님의 성수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잘 판가름을 해서 이 굿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님이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게 아니라 편하게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신선생의 목이거든요. 그렇듯 요거 내린 굿을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 정말 질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된다. 흔히 말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가로 가든 세로 가든 뭐 한양으로만 가면 되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한양 성내로 갈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을 인도를 했는 게 신선생의 몫이고 또 이 제자님이 이 제자의 성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제자님이 막 이제 내린 굿을 하면서 막 이제 애기 씨가 막 굿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이제 제가 쓰는 그 무구 중 부채 하나를 줘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신선생님한테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좀 내어주세요 이랬는데 정말 그 제자님이 그 제자님이 이제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무속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님이 그 부채를 드시는 성수의 의대를 제일 먼저 입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맞으세요. 그거예요. 본인네 할아버지 성수가 대장으로 그게 오시니까 그분 찾아서 기도 드리세요. 이러고 이제 구슬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황해도 구슬 구슬할 때 이제 환을 이제 맞이를 치는데 이제 어느 분이 가장 눈에 띄세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한 분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되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분의 표적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성수의 명패를 흔히 말해서 이름을 말씀을 해보세요. 존함을 말씀을 해보세요. 하니까 그 환 앞에서 막 놓으시더니 뭐뭐뭐뭐요 딱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장구 할아버지, 뭐 징 할아버지, 뭐 악사님들 뭐 다 포함해서 우와 이러고 끝난 거예요. 정말 다 우와 이러셨어요. 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정말 신선생이 어떻게 길을 잡아주냐, 정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 그 중요성이 이거다 싶은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거,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껴야 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